예, 광고 보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광고 미리 말씀드리듯이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분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찐중투. 찐중투.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의 찐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과거 뭐 우리 뭐 1세센터에서 뭐 연구도 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요 몇 년 사이에 최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보유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업종에 따라서 사람마다 격차가 엄청 클 텐데요. 네네. 만약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한 뭐 플랫폼이나 테크주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지만 네. 연초에 그거를 매도하고 탄소 중립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해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친환경으로 갈아탄 분들은 엄청 해피하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올랐나요? 제가 제대로 쳐다보질 않았어서. 탄소 중립이라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신에너지, 그리고 ESS, 그리고 중국에서 또 태양광이나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근데 연초부터 지금 10월 28일까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4월부터 7월까지 단기간에 50%에서 10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거나 또는 등락 장세를 이어가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저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네.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네. 가장 많이 투자한 게 그냥 유명한 기업들, 플랫폼, IT 플랫폼 텐센트. 기업들. 예, 예. 알리바바 텐센트는 나름 많이 샀는데 이게 뭐 40% 심지어 반토막까지 빠졌거든요. 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저는 아직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아, 많은 않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막연하게 규제가 풀리고 이런 분위기가 빨리 희석화되길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현지 정보나 또는 정책이나 어떤 힌트,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지 아직.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책. 네. 두 번째는 마윈이랑 알리바바랑 관련된 엔트그룹. 세 번째는 실적.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정책은 중국은 산업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는 장기 정책이 있고 예. 매년 연말마다 살짝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1년 정책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예, 예. 10월 26일 며칠 전에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즉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 예. 전자상거래 발전 규획이라는 5년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5년짜리니까 그 전 버전은 2016년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 제가 16년이랑 며칠 전에 나온 요 버전이랑 PDF에서 독점 또는 반독점 이렇게 키워드로 치니까 네. 딱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이 정책이 폐기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좌측 화면에 보시는 게 5년 전 버전에서 제가 독점 또는 반독점을 치니까 나오는 예. 그 단락이고 오른쪽은 며칠 전에 발표한 최신 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모르시면 제가 한 1, 2분이면 되니까 네. 그 한국어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예, 그냥 예, 생으로 예, 직역해 드릴게요. 예, 예. 왼쪽 5년 전 버전이 소제목이 경쟁과 조화 병행. 네. 첫 번째 문장은 시장의 공평한 경쟁 추진 견지, 독점 행위 및 악성 경쟁 행위 방지 제지.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에 대한 행정적 관여 최대한 감소. 감소? 네. 증가가 그러니까 아니라 감소? 5년 전 버전은 플랫폼이나 핀테크 이런 쪽은 무럭무럭 자라라. 네네. 우리가 행정적 관여 안 하겠다. 예. 근데 10월 26일, 즉 5년 후 버전은 두 개 문장이 있는데요. 소제목은 올바른 길과 혁신 견지, 발전 규범화. 소제목이고 네. 두 개 문장인데 예. 첫 번째 문장은 좋아요. 혁신을 주도로 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세대 정보기술의 혁신 응용 강화, 신모델 신업종의 발전 격려, 신형 디지털 소비 확대, 신형 디지털 라이프의 형성 추진. 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5년 전 버전이랑 대조가 되는데요. 마지노선 사고 방식 견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도 개선, 디지털화 관리 수준 향상, 각 시장 주체의 권익 보호 강화, 공평 경쟁 촉진.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가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목표라는 거죠? 네, 방향성. 예. 물론 수위 전환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안전 능력 구축 강화, 중대 리스크 방지 해소에 있어서의 전자상 거래의 역할 증강, 마지막이 전자상 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 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관여 안 할 테니까 무럭무럭 자라다. 지금은 계속 건강하게 발전해서 지킬 건 지키라. 네, 그래서 5년 동안의 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면밀히 주시하고 있겠다. 근데 네. 5년은 또 너무 기니까 1년짜리 버전을 보면 중국이 맨날 뭐 중앙정치국 공작회의 무슨 회의가 많잖아요. 근데 중앙정치국 회의가 매주 매월 열리지만 매년 12월에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12월에 열린 회의가 그해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플러스 내년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네. 그래서 12월, 2월 또는 3월에 개최되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최된 회의는 올해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한 달 반 지나면 12월이잖아. 12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내년 방향을 제시해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개최된 회의에 나오는 문구가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네, 이미 예견을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예고를. 뭐 기업명은 명시할 필요 예. 없지만 어쨌든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좀 지목해서 그렇게 가고 갈 거라. 그래서 12월에 개최될 중앙정치국 공장회 중앙정치국 회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 2, 3, 4 나와요. 그럼 그 회의에서 그 문구가 작년 버전이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랑 똑같은 문구로 나올지 아니면 약간 표현이 수위 조절이 있을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반독점 규제가 싹 끝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상해거래소 과창판 쪽에서 마윤이 최대주주로 있는 엔트그룹을 상장을 승인시킨 다음에 11월 초에 상장 직전에 스톱 시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알리바바랑도 관련 있고 마윈도 최대 주주니까 이 건이 아직은 일단락이 안 됐어요. 최근에 마윈 아저씨가 스페인 이비자에서 나타났다. 뭐 네.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제 좀 풀린 거 아닌가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손을 가슴에 넣고 예. 이런 뉴스를 보고 규제는 끝났다. 이제 다 해피, 평화롭다.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좀 너무 않을까요? 생각이다. 물론 예, 그렇게 예, 됐으면 예, 좋겠지만 예, 예, 예. 저희 고객도 그 핀테크 또는 플랫폼 종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근데 두 번째는 엔트그룹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상장 스톱시킨 이유가 엔트그룹이 매출 구성 중에 알리페이가 한 40% 가까이 있고 개인 소액 대출이 40%예요. 네. 근데 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액 대출이 가장 돈이 되고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성장성이 가장 좋고 엔트그룹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돈이 돼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적한 점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금융기업이 50억을 갖고 100억 대출을 주는 거랑 1억을 갖고 100억 대출을 주는 거랑 이 레버리지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소액 대출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그중에 많은 그 대출권들은 1억으로 100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레버리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건 때문에 그 법을 수정해서 이제부터는 자본금 대출권 중에 30억 이상으로 100억을 대출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엔트그룹은 자본금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예. 10월 2주 전에 자본금을 기존의 그 금액보다 47% 늘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현지 기사의 추측성 기사 정부 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늘리는 거 보니까 마윈이 엔트그룹 작년에는 상장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해서 상장 재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제 사촌 여동생이 90년생인데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 부서에서 일하다가 예. 어제 알리바바에서 바이두로 이직했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직급은 아직 대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예, 예.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보다는 분위기적인 걸 예. 보면서 아직은 자기가 다니는 부서에서는
뭐 엔트 그룹 그거를 잘 언급도 안 하고 아직은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실무 직원들도 뭐 상장을 제도든 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일단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는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실적이 좀 잘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 정부 규제 때문에 실적이 못 나왔다.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고 알리바바는 80% 이상이 전자상 거래인데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내수 지표, 쇼핑 이런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요. 등이 지표가 안 좋았죠. 네. 예. 그러면 당연하게 알리바바 매출은 늘지만 이익률이라든지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텐센트도 예. 게임 산업이 워낙 전통 산업이라서 그래서 정부 규제라는 그 재료를 빼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실적은 늘긴 하지만 YOY 그 성장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10월 8일에는 메이투안도 부과했고 중간에 텐센트, 디디 다 행정처벌 부과했지만 아직은 정책 기조상 아직은 이제부터는 규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아직은 잘 지켜보고 있고 엔트그룹 거는 1달러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고 더 걸리고 실적은 코로나 전까지 회복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낙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텐센트가 최근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사로 보면 네. 굉장히 중국 정부의 어떤 지침을 좀 잘 따르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500억 위안 또는 1000억 위안 단위로 곱하기 182면 원화예요. 예. 그 단위로 공동 부유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막 하는데 두 단위로 막 내잖아요. 네, 그래서 예. 가장 행정처벌, 벌금 이런 기금 제 생각에는 어떤 정책을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실행할 때 첫 해는 막 고조되는 분위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큰 건들이 끝나면 다음 해는 정부에서 뭔가 안 하지만 지켜본다 얘네들이 뭘 지키면서 잘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정부에서 그 정부 대변인 말로는 아 이제 끝났다 규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분위기적인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 고조기라면 내년에는 이제 주시하는 기간 예. 또 1년 지나면 이제 점점 약화되고 희석화되는 기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네. 거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정부 정책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는 게 낫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친환경,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떠오르거든요. 특히 네. 테슬라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네. 중국 시장 전기차 또 워낙 많이 팔리고 뭐 세계에 40%를 지금 팔고 네. 전기차 가장 앞서가니까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또 저희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아마 테슬라로 충분히 수익 내신 분들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어차피 중국이 전체 시장의 50%가 되고 예. 실례하지만 그 슈카님은 예예. 내연차예요? 전기차예요? 저 내연입니다. 아, 아직 전기차로 아직 저는 충전하는데 찾는 게 뭐 차를 바꾼 지도 워낙 오래됐고 10년 넘는 차이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충전이 너무 스트레스야라는 말에 아직은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국토 면적이 한국의 95배 네. 인구는 25배라서 중국은 이렇다기보다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의 개별 사례랑 개별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인데 네. 정년 퇴직하고 55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10일에 렉서스 하이브리드를 샀어요. 완전 전기차 순수 전기차 아니네요. 말고 네,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요? 구매했어요. 예, 예. 아버지가 약간 그 순수 전기차는 좀 자동차 같지 네. 않다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 대학 동창 제 대학 때 룸메이트가 저는 82년생 82년생 룸메이트가 올해 8월에 테슬라 모델 3를 샀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또 한 명 대학 동창인은 올해 6월에 니오 ES6를 샀어요. 오, 네. 그래서 저랑 저희 친척이나 저희 좀 친한 지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산 사람은 4명이에요. 아까 3명 네. 말고 또 한 네. 명은 대학 때 다른 과 친구가 81년생인데 2019년 여름에
상해 자동차 그룹 자회사에도 국산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순수 전기차를 샀어요. 예. 그래서 저랑 친한 지인 중에서 한 4명이 샀어요. 예. 물론 사람마다 그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 가격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4명이 있어요. 많이 있는 네. 거죠? 엄청 네. 많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대학 제가 상해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제 대학 동창 채팅방이 42명인데 혹시 너네 지금 전기차 있는 사람 알려줘. 5명이에요. 거긴 또 많진 않네요. 근데 그때 저희가 2004년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 업체에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평균보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 사례고 이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대도시는 어차피 내연차는 한국 돈으로 치면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을 내야지 내연차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번호판이 있어야 네, 네. 잘 사는 그런 번호판을 거군요. 그냥 주지 않고 대도시, 초대형 도시 그 베이징, 상하이, 深圳 이런 도시는 그 번호판을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경매하듯이 예.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을 공짜로 주고 네. 내연차는 경매 1,000만 원부터 시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이 5,000만 원이라면 전기차를 사면 5천 아끼는 거네요, 그냥? 네, 무료로 주는. 그리고 내연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고 예. 전기차는 초록색 친환경 초록색 바탕에 흰색이에요. 색깔도 달라요? 네. 예. 그리고 내연차 가진 사람이 전기차를 바꾸면 원래 전기차 원래 번호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는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전기차를 점점 많이 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300, 거기는 이런 거 없어요. 300만 명이 조그만 도시. 아, 중국 도시를 예, 1선, 3, 2선, 3선, 4선이라고 하면 한 4선 정도 조그만 도시예요. 적어도 예. 한 6,700은 돼야 6,700만 그래서 아버지는 네. 그냥 나 라이프 스타일이야. 나 이제 친환경 사람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시는 거의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하거나 할인을 많이 주거나 예. 또는 자의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 이거는 개별 사례라서 통계적인 의미가 좀 부족할 예. 수 있어서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월부터 9월 누적 중국 현지에서 판매된 전체 자동차 중에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화물차, 버스 다 포함해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11.6%예요. 10%가 넘었죠. 네. 예. 그래서 100대 중에 11대.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2035년에는 20%까지 확대하겠다. 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100대에서 적어도 20대는 전기차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가 많이 확 오르기 시작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따라서 오르고 그래서 작년에 일단 적게는 100% 많게는 700%까지 올랐고 니오는 작년에 1120%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작년만큼 수익률이 나지 않지만 적게는 30-40% 많게는 100% 올랐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처음에 부각될 때는 확 몇백 프로 오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대 중에서 20대 시간이 그러면 더 늘려야 되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차나 2차전지나 이런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수요나 그런 성장 여지가 아직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단 매수 타이밍은 이제 시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플랫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셨는데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정부 정책이 워낙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이 타고 있는 전기차는 좀 괜찮다. 그럼 친환경 에너지도 굉장히 괜찮게 보시겠네요. 네. 사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작년 하반기에 뭐 100%에서 300% 올랐고 올해도 적게는 한 30% 후반대 많게는 70-80%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21년이고 매 몇 년마다 정부에서 설정한 중량적인 목표치가 있고 정성적인 목표치가 있는 만큼 그리고 시진핑이 만약 나중에 임기가 완료돼서 뭐 다른 사람으로 국가주석이 교체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국가주석이 누가 되든 당은 하나예요. 그래서 국가주석이나 지도층이 바꿔도 약간 개인 성향 뭐 수위 조절은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탄소 중립 이쪽은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기회가 그쪽을 네. 좀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 또 샤오미라고 좁쌀 있지 않습니까? 네. 좁쌀. 우리 좁쌀 기업이 몇 년 전만 해도 충전기 좀 저렴하게 잘 만들고 네. 이렇게 좀 일반적인 가전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든 회사, 네. 가성비 좋은 회사 이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좀 들썩들썩하는데 샤오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샤오미를 보유하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하락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들썩들썩은 하지만 아직 아니다. 좀 더 하락 또는 관망. 작년에 샤오미가 300% 올랐어요. 307%. 2019년 5월에 미국 당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를 했죠.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안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의 그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2020년에 샤오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00% 오른 게 그게 좀 메인이었어요. 네. 근데 화웨이의 휴대폰, 물론 한국에서는 화웨이를 쓸 일은 없지만 네. 화웨이 휴대폰이 프리미엄 폰은 브랜드 이름이 화웨이고 중저가 폰은 오너예요. 중국어로 네. 롱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당시 제재를 했으니까 렌정페이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그 중저가 오너라는 브랜드를 분리했어요. 네. 분리해서 화웨이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반도체를 납품해도 된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분리하면 또 정돈하고 구조조정하고 뭔가 또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6개월 동안 하고 드디어 올해 6월 중순에 중국에서 그 분리하고 나서 정비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다시 신규 모델 새로운 폰을 출시했어요. 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폰이 6인치 좀 넘고 그러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 당연히 BOE가 만든 거죠. 네. 근데 그 폰을 이제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차피 안 되고 근데 그 외에 아프리카 시장,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 꽤 크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6월 중순에 중국에서 출시한 그 신모델 휴대폰을 그 휴대폰 이름이 50이에요. 숫자 50. 네. 50 시리즈 그거를 다음 달 11월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랑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판매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화웨이에게는 좀 좋은 거지만 샤오미는 또 반대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인데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예. 스마트폰 성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수혜를 받았지만 올해는 그 수혜 받은 거를 좀 반납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내년. 네. 그리고 전기차는 슈카님은 그 올해 3월에 그 샤오미 회장 레이준이 나 이제부터 전기차 할게. 네.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승부수를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이게 좀 그 예. 체감의 차이인데요. 예예. 저도 물론 레이준 회장을 엄청 존경하지만 도전적이잖아요. 예. 근데 기업가나 어떤 분위기적으로는 역시 기업가. 근데 주식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샤오미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몇 년 동안 적자를 보고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나요? 니오는 몇 년 동안 해서 드디어 돈을 벌게 됐나요? 샤오미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아무리 빨라도 2024년에 양산을 하고 그게 규모가 커지고 실제로 돈이 되기까지는 지금부터 많다. 최소 예. 5년 이상. 근데 중국은 이미 한국에서는 중국 전기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그 몇 개 브랜드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크고 작은 어차피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를 다 합치면 중국에 158개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미 춘추시대도 아니고 전국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 레이준 회장이 들어간 거는 물론 나중에 그 차에 샤오미 모든 제품을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의 집이 되는데 근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선언했을 때 현지에서는 좀 이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아직도 엇갈린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샤오미가 플랫폼 기업은 아니지만 홍콩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홍콩의 테크 지수가 30몇 개 종목인데 거기에 플랫폼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다 들어가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아직은 추세적으로 반등 못하면 그 테크 지수에 들어있는 샤오미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네. 같이 좀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좀, 네. 샤오미 플랫폼 기업이든 샤오미든 연초 대비 거의 40% 50%
하락했지만 아직은 추세적 반등은 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지가 14번인데 제가 지금 4번까지밖에 안 보셨거든요. 10개가 남았지만 꿋꿋하게 아주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저희 한국 투자자들 중국에 또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제약사 많이 샀어요. 저희 네 예전에 항서제약, 복성제약, 예, 그리고 야오밍, 야오밍바이오, 예. OC앱텍. 근데 제약주도 정책적 이슈 때문에 아닙니까? 저희 항서제약 진짜 많이 샀는데 항서제약이라면 예, 예. 슈카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새로운 그 연구 개발 뭔가 삼상을 해낼 것 같고 최첨단 뭐 이런 느낌이 네, 살짝 들어요. 중국 현지 제약사 중에서 항암제나 이쪽으로 가장 앞선 기업이 항서제약이는 맞는데 네네. 항서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제약이 반밖에 안 돼요. 55%밖에 안 돼요. 반은 뭔가요? 나머지는 마취제, 조영제 이런 거. 그래서 예. 항암제나 진짜 제약 쪽 요쪽은 55%인데 문제는 우리는 항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인 투자자들은 예. 항서를 항암제 1등. 항암제. 근데 그 매출의 55%를 차지하는 항암제 중에 20%만 혁신약이고 80%는 복제약이에요. 예. 네. 그래서 복제약은 돈이 안 돼요. 네. 왜 돈이 안 되냐면 복제약은 다 보편적인 약품이잖아요. 예. 근데 리커시앙 총리가 국민들의 약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복제약은 판매량을 확 늘리려면 그 약 정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약품 공동 구매를 해요. 네. 원래 이걸 1,000개 팔았다면 그 공동 구매 리스트에 들어가면 1,000만 개를 팔 수 있어요. 네. 대신 약가를 90% 인하해 줘. 약가를 만약 50-60%까지 인하하면 그 균형점을 찾아서 실적이 성장하지만 3년 전에는 50-60% 약가를 인하했는데 올해는 80-90% 약가 인하된 약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제약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암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어차피 약가를 그냥 인하가 아니라 80-90%까지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약주도 지금 상반기에 좀 올랐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횡보하가는 좀 관망세고 그리고 연말 연초에도 리밸런싱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기회를 봐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애매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또 중간 질문은 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네. 하고 그 젠링 씨 그 유튜브 보면은 네. 이 무용 하고 있는 거 한국 무용 그게 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나 뭐 춤을 좋아했고요. 근데 만약 제가 일본에 살고 있었으면 일본의 전통 무용을 배웠을 거고 네.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예술과 관련된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마침 운 좋게 한국 모 대학의 무용과 교수랑 인연을 맺어서 예,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시간씩 개인 레슨으로 한국 무용을 배운 지 3년 돼가고 있어요. 아, 3년이 되었어요? 네, 저번 달에는 예, 예. 또 콩클 나갔는데 그 전공부 말고 일반부도 있어요. 예, 예. 최우수상을 춤으로? 네. 중국 주식 분석이 아니라 한국 무용으로 대단하십니다. 외국인이 예. 한국인에게 한국 무용을 권하는 게 조금 웃기긴 아니 웃기다기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예. 실제로 배워보시면 예. 마음의 정화도 많이 되고요. 땀은 헬스장 PT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고요. 운동도 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중국 무용도 혹시 하셨나요? 어렸을 때 조금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니요. 무용 좀 많이 하시는 몸매가 그래서 한데. 예, 중국인인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 무용 강추. 한국 진짜요. 무용 강추. 예. 진짜 좋아요. 예. 예. 한국 무용 강추. 죄송한데 끝나기 전에 주식 중에는 강추하실 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어차피 거래량은 안 늘고 있고 네. 제한된 거래량 속에서 자금이 선택적으로 들어가니까 여전히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분야를 저는 1순위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예. 네. 다른 분야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관망 분위기가 심해서 연말 연초쯤에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 네.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분과 함께 하셨는데요. 워낙 자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반밖에 못 드렸습니다. 한번 더 시간이 되면 모셔갖고 나머지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찐링 중국 분이죠. 중국 전문
중국 전문 투자자 이제 모셔오고 이제 예전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인데 와서 뭐를 가장 강추하냐 했더니 항공무용 가장 강추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항공무용 많이 배우시면은 헬스도 좋고 땀에도 좋고 운동에도 좋다고 합니다. 항공무용 우리 모두 사랑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